오늘은 어린이날 연휴고요. 삼척으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저희는 삼척이 이렇게 먼지 몰랐어. 네, 삼척이 그냥 강원도 불편해. 좀 아래 있겠다 생각했는데. 보여 보여 시윤이. 시윤이도 보여. 잘. 뒤에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 네. 나중에 그 시윤이 그 양말 부부 채널에서 봐. 근데 너무 멀어요. 불편해요 가는 길. 이게 루트가. 삼척 동해를 우리가 안 가봤는데 옛날에 부모님이랑 동해 갔던 게 생각난다.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었어. 우리 삼척 간 적 있어 예전에. 장호왕 갔었잖아. 장호왕? 그때가 혹시 막혔던 그때인가? 7시간? 7시간이야? 차가 익었을 때다? 그땐가? 삼척 막 마음 7시간 걸려 가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차 다 긁었잖아 왼쪽. 아무튼 굉장히 먼 삼척을 지금 1시간째 운전하고 있고 시간은 출발할 때랑 거진 똑같다. 어디 안 가는 게 최고예요. 그 우리가 어디 안 가려고 캠핑 간 건데. 아이고 조졌네 이거. 캠핑을 저희가 3,000원에 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성북구 주민은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 있어요. 삼척 수련원. 삼척 성북 수련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괜히 한번 바다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싸고 좋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내고 가까운 데 가고 싶다 지금. 안 가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침에 똥만 안 쌌더라도. 그러니까요. 급할 때 꼭 화장실을 아침마다 가요. 근데 그 다 남편들 특징이라고 하던데. 준비 다 했는데 가서 똥 싸기. 금방 싸지도 않아요, 똥을. 여보, 사람들은 나 똥 안 싸는 줄 알아. 똥을 금방 싸지도 않죠, 남편들은, 이상하게. 급하게 싼 거야. 최대한 노력한 거야. 밖에서 문 열고 기다리는데. 밖에서 문 열고 기다려, 애랑 신발 다 신고. 신발은 신고 기다려, 애랑. 시윤이가 이미 나가려고 문을 계속 열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얘도 똥을 쌌는데요 지금. 거의 출발하자마자 지금 똥을 쌌답니다. 웃그. 갑자기 자는 척한다. 우와 삼척 수련원. 저거 봐, 성북구 삼척 수련원. 성북구 이제 공무원들 다 일로 오는 거. 여기 너무 그런가 봐. 엄마 구했죠. 구했어? 아, 여기에요? 감사합니다. 내일 방갈로 하나 만들었어. 내 비가 많이 오는 데가지고 혹시. 여보가 타프 억지로 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비 오는데 타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긴급마켓에서 급하게. 얼른 하시오. 아빠 망치질 한다. 근데 되게. 이 나무 그늘이 잘 돼 있지 않아? 뚝딱뚝딱 돌을 두드리고 있어요. 와 지금 멋있다 되게. 잘 되어 가시나요? 어떤가요? 캠핑 라이프 사는 게 힘드네. 원하던 캠핑 라이프. 아니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지금 시윤이 알아서 잘 놀아요. 짜잔, 제가 지금 첫 타프입니다. 아 너무 힘드네. 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혼자 치는데. 여보 목이 너무 많은데 물 한 통이 없는 게 알아? 그니까 입에 넣지 마. 시윤이 아주 회장님이시네. 뭐 혼자서 아주. 일단은 텐트는 다 쳤어요. 지금 몇 시죠? 한 5시 조금 넘었어요. 그럼 대충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치? 2시간 좀 안 되게. 1시간 반 정도. 오늘 타프가 또 처음이어서. 네, 타프가 오래 걸렸지. 굉장히 여기 성북 솔샘 수련원. 아니 삼척. 성북 삼척 수련원 예뻐. 예쁘고 되게 쾌적하고 되게 굉장히 넓고 넓어. 저기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일단 또 해수욕장이 되게 붙어 있잖아. 여기가 명월 해수욕장인가? 맹방. 맹방에서. 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텐트만 쳤기 때문에. 뒤쪽이 맹방 해수욕장인데
지금 완전 공사 중이라는 거지. 네. 그렇죠. 뭐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름에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 있더라고요. 언제까지인지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다. 네. 해수욕을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야 된다. 맞아요. 이게 괜찮으면 저희가 여름에 한 번 더 오려고 했는데 물놀이 할 겸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애매쌍꾸리, 애매쌍꾸리. 네. 그래서 다른 옆에 해수욕장을 차로 이동해서 가야 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물론 해수욕장 많고 워낙 삼척 해수욕장들이 깨끗하니까 좋긴 한데 계속 왔다 갔다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럼 일단은 저희는 이제 밥을 이제 저녁을 좀 먹으러 갈게요. 캠핑을 하지만 저희는 식사에서 거의 다 외부에서 합니다. 거의 숙소나 다름이 없어요. 저희 이게 캠핑은. 네, 저희는 이게 캠핑 이렇게 10번까지는 해보기로 했으니까 몇 번째죠? 지금 4번이요. 4번째. 이러다 캠핑카를 살 것 같아요. 엄마 뭐라고 할까? 저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체질에 맞아서. 네. 바지까지 일치형인가? 시윤아 잘 잤어? 응. 뭔가 구려 여보. 이 해수욕장 정비가 아예 안 됐네 여긴. 시윤이 뭐 하고 있어요? 소금나요? 벌써 다 먹었어. 와우. 꿀꿀. 꽂아봐. 오늘 메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광어 모듬회랑 오징어 회입니다. 자연적합이요. 그리고 라면도 끓이고 있어요. 오징어 회를 먼저 냠냠쩝쩝. 얇게 썰었군요. 이게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두께를. 야, 맛있다. 리액션 부자다. 리부. 아니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오징어 회? 응. 맞지? 그치. 바로 여기가 수련원이고 바다가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너무 아쉽다고. 21년부터 이런 거야? 그런가 봐. 아 그치.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지금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고민은 그거밖에 없어. 뭐? 저 텐트 아래 있는 벌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괜찮아. 저거 물 뿌리기로 뿌리면 돼. 아, 텐트에도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거의 없어.